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 경남 지역의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경제 실패를 부각시켰고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추진으로 인해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두 자릿수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확실히 뒤집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준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는 창원과 김해, 양산까지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공략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울경 메가시티는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편입시키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하고 있다며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화하면서 불균형 심화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7석을 얻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두 자릿수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까지 옮기며 특히 낙동강 벨트 탈환을 노리는 만큼 정권 심판론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미 질 것 같습니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과 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던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겨냥해 벌거숭이 임금님을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 심기 경호할 시간 있으면 탁상오리 행정 그만두고 당장 시장에 나와서 직접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대표는 지난 일요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고물가를 부추기는 매표 행위라는 국민의힘의 비난에는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며 경기 회복 효과와 비교할 정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투표지는 종이로 만든 탄환이라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얻어야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독자적으로 개혁 입법도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도 상승을 위해 국민들이 민주당과의 관계를 인식하면 상황이 바뀔 거라며 조국혁신당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